자, 안녕하세요. 4강의 수반을 가는데 이거는 전체 대상이 아니라 특정한 일부 학생, 극히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찍는 겁니다. 내용은 이제 어떤 거냐 하면 그 과거의 어떤 문헌이다, 역사학자가 연구하는 문헌이라는 것이 사실상 그게 그 소문에 가깝지 그 사실이라고 그 우리가 인정하기가 좀 힘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역사학자들이 스스로 다른 문건을 참조를 하거나 해서 그 증명을 해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바로 갑니다. 머시 오브 더 리턴 에비던스 히스토리언스 오브 앤션 타임 머시 유스. 지금 이분 전체가 주어죠. 실제 주어는 뭐냐 하면 이놈이 주어예요. 이놈이 주어가 되고 동사는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수식 들어가는 거죠. 그 목적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 대해서 연구를 한 역사학자가 반드시 사용하는 이죠.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쓰여진, 그러니까 문헌 증거로 보세요. 문헌 증거의 많은 부분이 이렇게 되죠. 많은 부분이. 메뉴로 나온 게 아니어서 이제 증거가 단수로서 있기 때문에 이제 동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많은 것들은 이제 이퀴발런트하고, 여기서 이퀴발런트라는 건 등가물이다 하는 거죠. 똑같다 하는 의미입니다. 무엇과 똑같냐면, 와대세요. 그냥 어법일 때 다시 주의하고요. 지금, 그, 여기에 이제 어부의 전체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고, our legal system call 하는 거, call 원래는 call A, B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call A, B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 call A, B, A를 B라고 부르다 하는 데서 이 A가 지금 빠져나가서 여기 합해진 겁니다. 그래서, 히어세이라는 것은 풍문 정도 보면 되죠. 우리의 법적 시스템에서, 우리가 법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냥 풍문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법에서는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용어로 보자면 이거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풍문이라고 부르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하는 의미죠. 그리고 이 문장 같은 거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작문을 하게 한다. 작문을 하게 한다 했을 때는 이 첫 문장 자체 작문을 주의하세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되어 있고, 그래서 컬 AB 구조이면서 성격을 포함하는 관계대명사고, 멋스를 썼기 때문에 단수고,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 역사학자가 연구하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고대 사례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고대사의 사례라는 것은 좀 그 믿을 만한 게 아니다. 고조선사는 믿을 만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이런 식 얘기하고 비슷하겠죠. It comes from right. 이것은 어디서 오냐면, 여기서 이것이라는 게 그냥 막연한 이시 아니에요. 가조도 아니고, 이것 자체는 리턴 에비던스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증거라는 것은 어디서냐면 작가들로부터 오는데, 살았던 작가들이에요. Long after the event.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사건이랑 아주 그 지난 뒤에 살았던, 그러니까 삼국유사를 썼는데, 뭐 이제 이게 그 몇백 년 전에 그 사실에 대해서 썼다. 300년 후에 썼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데이리레이트. 여기서 데이는 역사학자들이에요. 그냥 여기서 데이는 무엇인가? 여기서 이슨 무엇인가? 여기서 데이는 무엇인가? 그래서 여기서 데이션은, 여기서 이 대회는 이 사학자들 얘기를 합니다. 네, 히스토리언을 얘기한다. 그들이 여기서 릴레이트라는 얘기는 여기서는 관계시키다가 아니라 얘기하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를 하는이죠. 네, open contents. 그리고 종종 포함을 해요. 근데 여기서 같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contents의 주어는 뭐냐 하면, 이 contents는 여기에 comes하고 같이 가요. 그래서 이 증거라는 것은, 그죠? 그러니까 아주 오랜 뒤에 살았던 사람들한테 나온 것이고, 그건 종종 포함하고 있다. 뭐지? 로컬 포크로. 로컬 포크라는 얘기는 그 민담을 얘기하는 게, 어떤 지역적인 민담을 포함을 해요. 결국 뭐냐면, 여기서 지역적인 민담이라는 개념이 의미상에 여기서 그냥 풍문이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트레디션, 어떤 전통적인 어떤 얘기를 포함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That may or may not be accurate.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정확성에 있어서 의심을 받는 얘기. 그러니까 정확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풍문이다 하는 개념하고, 여기서 accurate의 이상이 있는 개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순서도 알 수 있다는 건 알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것이 풍문에 관한 이제 소구했던 것이었다 하는 거지. 가봅니다. 예, furthermore. 이 부분 이제 그 문사부로 간다 했을 때 furthermore는 주의를 하고요. 아니, 문사부는 순서나, 그죠? 연결어와 관련해서 또한, 그럼 앞에서는 못 믿겠다 하는 개념이 나왔는데, 여기서 밑에서도 또 비슷한 내용이 나게 되죠. Sometimes the letter of heresy, heresy가 아니라 heresy죠. 그 이제 이 풍문의 수준이라는 것이, 수준이 있다는 식은
어떤 풍문의 수준이냐면 between the witness and the original event. 그래서 원래 사건과 목격, 여기서 목격이라는 얘기는 witness라는 얘기는 목격하다 해서 증거의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건과 이 목격 간의 이 풍문의 이 수준이라는 것을 이 격차 차이로 보면 되겠죠. 이것이라는 것이 실제 주는 이념이 되고 is even greater, 훨씬 더 크기도 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적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휘 개념으로 갈 때, 그러니까는 어휘 개념으로 갈 때도 주의를 해라. 여기서 이제 이 equivalent라는 것은 밑에 읽으면서 이제 추적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컨테인스도 역시 의미상, 그죠? 근데 컨테인이 되건 아니면 accuracy냐 아니냐가 되건 간에 이제 이런 부분이 되는 거고, 어휘로 간다 했을 때 이게 역시 이 차이가 크다 이런 식으로 어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제 못 믿겠다 하는 부분이 The writing of some ancient author survive all in quotation from their work by other ancient figure. 이 글들이죠. 그러니까 고대 작가들의 글이에요. 글은 살아남는다 하는 거. 글이 살아남습니다. 어디에서만 살아남냐 하면 단지 인용문에서만이죠. 그들 작품에 대한 인용문에서만. 누구에 의한 인용이냐면 다른 고대 인물들에 의한. 그러니까는 600년 전에 700년 전 사람에 대한 글을 쓴 건 내용에서만 그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용문 속에서만 있다 하는 거예요. The history of Egypt, Egypt, Egypt의 역사죠. 누구의 뭐 어떤 이집트의 역사냐면 쓰여진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서 쓰여진. 근데 이 사람도 왜냐면 이집트의 이제 성직자인 거죠. 그 3세기 이제 그죠 그 기원전 3세기에 그 3세기 초에 살았던 성직자인 이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이집트의 역사라는 것이 실제 주어는 이집트의 역사인 이름 주어고 이게 동사가 나온 겁니다. 이집트의 역사는 알려져 있습니다. All through search quotation. 단지 그러한 인용문을 통해서만 알려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끊을 때 여기서 이렇게 끊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여기서 끊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이 서치 코테이션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 코테이션 대신에 그 사이테이션 이러면 이런 식으로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코테이션 다른 단어 표시를 한다든가.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놔뒀을 때는 좀 더 쉽긴 하죠. 왜냐면 여기서 코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끊으면 너무 쉬울 것 같다 그랬는데 여기서 끊고 여기서 이렇게 끊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끊으면 쉬워진다. 이것 때문에 코테이션 때문에 뒤로 갑니다. This same is true for 그러니까 인용문 속에서만 존재하고 This same The same is true for the work of Hellenistic Babylonian priest 이제 바우서스인지 이런 사람. 그러니까 똑같은 경우가 적용된다 하는 거죠. 작품에 대해서 여기에 이 사람의 성직자인 이 사람의 여기 이 작품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끊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끊는다 했을 때 여기 해서 연결하는 순서로 가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따라서 결국 인용문을 통해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너스가 여기에 있는 포르모와 같이 해서 연결을 순서로 그죠 가능했단 이거죠. 그리고 참고로 이제 학교에서 같은 경우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위로 올라가서 보자면은 어디요? 이 부분에서 이거를 가령 그렇게까지 내지는 모르겠어. 서술형 작문을 한다 했을 때 이렇게 가는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이 뒤를 이걸 처음으로 해서 한글을 준 상태에서 작문을 하라는데 only in 이 부분을 앞으로 꺼내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only로 작문을 하는데 이런 식 only로 시작하시오 문장을 조건을 준 상태에서 이렇게 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only in이 나오게 된다면 이게 초점 부사가 돼요. 그러면은 조동사가 도치가 나죠. 이놈 그럼 여기까지 통째로 앞으로 난 다음에 여기에서 The writing of some ancient author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서바이브 부분은 어떻게 나야 돼? 이 부분 자체가 요놈이 제일 앞으로 간 상태에서 그러니까 in부터 only in부터 시작해 쭉 나온 다음에 주어는 어떻게 나오냐면 do 이렇게 나오죠. do the writings of some ancient author 이게 지금 다 들어가고 뒤에가 이제 서바이브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두가
요놈 앞으로 두가 나와야 된다 하는 이 정도를 보면 된다 하는 거예요. 원리를 시작을 해가지고 문법일 경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를 늘지 어쩌잖아 저는 알 수가 없어요. 학교 선생님 마음이다 하는 거죠. 나돌리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돌리가 역시 뭐야 문법일 때 그 부정부사가 되기 때문에 워가 지금 그 도치가 됐다 하는 거. What is also에서 이 부분 이 워가 나돌리 is also 워가 여기에가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문법일 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지금 쫙 왔을 때 어법 부분도 지금 여기서 지금 어법을 얘기했었고 그죠? 이놈이 이즈였다 하는 걸 얘기했었고 이놈이 컨테인스가 그 여기 그 이놈하고 같은 경우였다 하는 거 그게 이제 뭐 이분이냐 벨이냐 이거 이제 비교급을 수식할 때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내겠죠. 그리고 이놈을 저 같으면 문제 낼 때 다시 이거로 꽈버린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비틀어 놓고 그죠? 좀 전에 여기 장문하게 지금 순서로 올리는 앞으로 끄집어 내놓고 이걸 도치하게 만들어버리는 방법이 다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어법으로 간다 했을 때 이놈에서도 여기서 나돌리 원냐 아니면은 디드라고 해서 일반 동사로서도 안 되고 도치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저자들이 그럼 여기서부터 이러한 저자들도 앞에서 나왔던 두 저자이기 때문에 순서를 명확하게 가지고 이러한 저자들이 글을 썼을 뿐만 아니라 한참 후에죠. 그 사건은 한참 후에 그들이 묘사하고 있는 여기서 그들이라는 얘기는 이 사람들입니다. 그 저자들이에요. 이 증거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described가 아니라 describing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for we also have the added problem. 우리는 또한 이 증가되어진 의미일 때 증가되어진 문제를 갖습니다. 뭐라 어떤 문제냐면 trying to decide 결정을 해야 한다는 문제. 여기서 어부는 동격이에요. 무엇을 결정하냐면 어법일 때 여기서는 왜 돼? 인지 아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도가 하나 돼서 이 오 하나 부분은 뒤로 빠져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 그 대시되든가 와시되든가 뭐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외도 자체는 어법 자체가 좀 중요해지는 건 알겠죠. 그것들이 work quoted correctly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용됐는지 어쨌는지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된다. 오 하나 시 뒤로 빠질 수도 있다. 생략을 해버려도 상관이 없다 하는 것까지 알아야 되니까 오 하나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도 가능하다 하는 거죠. 오한학 부분이 없어지면 이게 대신지 와신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가 더 힘들다 하는 겁니다. 분명히 the historian has to analyze. 분명히 역사학자가 분석을 해야 되죠. Search sources, 그러한 원천들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Will great care, 아주 주의 깊게. 그리고 seek independent, 여기서 이제 빈칸으로 가기에는 이 부분이 좋아요. Seek independent, 독립적인, 여기서 이제 그 validation, 타당화를 얘기하는 거죠. 가치를 분명하게 하는 거니까 of their testimony 그의 증거에 대해서니까 자기가 그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그 증거를 정확하게 개별적으로 찾아내서 보여줘야 된다 하는 거죠. 모서부터 고고학으로부터 아니면 다른 텍스트로부터 이걸 빈칸으로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부분은 그냥 죽여버려도 돼요. 죽여버려도 이 부분만 가지고 낼 수도 있다. 빈칸으로 낼 수 있다. 그럼 제목으로 한다 했을 때는 이 부분을 조합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현행 포인트는 저는 좀 이제 그 괜찮은 거죠. 자, 뒤로 갑니다.